스페인 마드리드의 공항.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전광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모든 항공편 운항이 멈추면서 승객들의 체크인 자체가 중단되는 겁니다. Disseram que há bloqueio a nível nacional da Transávia, que não podemos sair porque eles não têm contactos nenhum para cá. 미국의 주요 항공사인 델타와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항공 등은 통신 장애로 운항을 멈췄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선 에든버러 공항에 체크인이 마비됐고 독일 베를린 공항도 체크인이 지연됐습니다.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과 스페인 대부분의 공항에서도 마찬가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인도와 홍콩의 공항에서 유사한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항공편 결항뿐 아니라 주요 방송사와 금융권, 이동통신사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나라에서는 이동통신과 은행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 거래소와 은행 등이 장애가 발생했고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는 송금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뉴스는 아침 생방송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사과문을 올렸고 뉴질랜드 국영 ABC 방송은 정규 방송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독일에서는 IT 대란에 수술 취소가 잇따랐으며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도 IT 시스템에 타격을 입었다며 비상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IT 대란의 원인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This is special rolling coverage of this major tech outage, which could well be the biggest outage the world has seen as a result of what may have been an update on the Microsoft system. 외신들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장애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다 시스템 충돌이 나타난 것 같다면서 특히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기업과 조직에 영향이 매우 컸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일부 저비용 항공사의 온라인 탑승 수속이 먹통이 되면서 탑승객들이 창구로 일제히 몰려든 겁니다. 창구에서는 항공사 직원들이 대거 투입돼 직접 발권에 나섰습니다. 여행에도 일정이 차질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많이 속상한 상황입니다. 평소 오후에는 대기 줄이 길지 않던 김포공항에서도 역시 발권과 수속을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냥 항상 키오스크만 썼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좀 당황스럽고. 이용객이 많은 제주공항 역시 혼잡스러웠습니다. 오후부터 키오스크 작동이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탑승 수속이 지연되면서 항공기 운항은 줄줄이 지연돼 오후 6시 기준 항공기 2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줄을 3시간 이상 지금 기다렸고 비행기도 지연된다고 해가지고. 일부 저비용 항공사들의 항공권 발권 시스템은 오후 들어 갑자기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이스타 항공과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국적 항공사 3곳을 포함해 8개 항공사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 전용 발권 시스템, 나비테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은 시스템이 달라 장애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사막과 라그나로크 등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일부 온라인 게임도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 이슈로 인해 오늘 오후 2시부터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통신 3사와 이커머스, 정부기관 등에서는 특별한 장애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류가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중은 24% 정도로 아마존 웹서비스에 이어 2위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전 세계 곳곳을 마비시킨 이번 사태, 테크 취재하는 김윤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용어가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발생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지 또 왜 이렇게 장애가 발생했는지 좀 짚어보죠. 클라우드는 일단 우리말로 구름이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마치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려서 쓰는 겁니다. 네. 기업이나 기관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각자 저장해서 관리하기엔 돈과 기술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구글 클라우드 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클라우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오늘처럼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2021년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넷플릭스와 아마존.com, 디즈니 플러스 등 주요 서비스들이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단돼서 이메일이 먹통됐습니다. 뭐 은행에 통신, 병원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막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사실 영화에서 보는 테러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까지 파악된 원인이 뭔가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MS가 운영하고 있는, 쓰고 있는 보안 솔루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미국의 보안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최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는데요. 이 새로운 패치가 윈도우 시스템과 충돌하면서 장애가 생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 10, 윈도우 10과 11 시스템과 충돌하고 있는데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일부 개인 PC에서도 부팅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 발권 장애도 이 나비테어라는 발권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또 AI 서비스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점차 기업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잖아요. 이걸 막기 위한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보안 전문가들은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마비되는 거는 막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 몰아넣으면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니까 로그인 따로, 결제 따로, 회원 정보 따로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보안 시스템을 분산 배치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체되도록 그 이중화를 해놓으면 좋은데 비용이 그만큼 더 든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편리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긴 한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참 큰 문제네요. 김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차질을 빚은 국내 항공사들의 발권 예약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어제 저녁 기준 제주항공 36편, 이스타항공 22편, 에어프레미아 2편이 지연됐으며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티켓에 직접 쓰는 수기 방식으로 승객들의 체크인을 진행했습니다.